네, 그럼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뷰티풀 서포 셀렉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보안 뉴스에 있는 정보들, 특히 이 메인 주소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제목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들어갈 부분들만 이제 공백으로 나눠 놓고요. 요것을 이제 FCB를 통해서 개발자 도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조를 파악하기보다 그냥 바로 앞에서 배웠던 셀렉트를 통해서 셀렉터를 그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엘리먼트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요 안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 카피하고 그 다음에 카피 셀렉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 셀렉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다가 넣어야겠죠. 이쪽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뉴스에 있는 URL 주소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선은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은 예,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 정보들, 예, 제목의 텍스트 정보들을 하나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가져왔죠? 예, 잘 가져온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예, 다섯 개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코드를 이제 바꿔줘야겠죠. 다섯 개를 가져와야 하니까.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거죠. 요거가 이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도록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정보들이 늘어나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 포고문을 이용하는 거죠. 예, for i in range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 range 말고, 예, 다른 형식으로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선은 이제 range 정보들을 저희가 예, 가져와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예, 우리가, 포고문으로 예, 반복을 돌리도록 할 것이고요. 요게 이제 안쪽으로 이제 가야겠죠. 안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 값을 늘어나면서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씩 이제 증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str 값이고, 요것을 이제 i로 예,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것도, 예, 요것도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 안에 우리가 이제 1, 2,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크게 수정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현재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보면은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일 아래 것은 현재 나오지 않았는데 요거 아래 것은 한이 정도 요것을 좀 수정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10 정도 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10 정도 하고 돌려보면은 아마 그 안에 예, 포함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나왔죠? 그래서 어제 자에 또 밀리에서 제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롤링을 이용해서 이제 특히 이제 보안 쪽의 분야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을 좀 빠르게 얻고 싶다. 그게 이제 보안 뉴스나 이제 데일리 스킨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오시게 되는 건데 그 정보들을 이렇게 크롤링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예, 가져올 수가 있고요. 후에는 이제 뒤쪽에서는 여기 관련된 이제 링크들도 같이 가져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링크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서 href 정보거든요. 그래서 href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또 후에 다룰 겁니다. 우선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쪽 정보들을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얘네 정보들이죠. media.view. 요것이 이제 href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걸로 이제 좀 둘러싸여 있겠죠. href 정도로 이렇게 로케이션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가져와서 나중에 이제 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바로 정보들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링크 정보들을 그대로 또 따라가서 중요한 정보들만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웹크롤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여러 가지의 그런 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제목 정보들만 쭉 가져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